신기한데요. 영화 봐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 데뷔의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대외비 감독 이원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한데.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재밌다고 또 해주시니까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뭐 열심히 찍었는데 다들 지금 오늘 조금 기대 반, 또 걱정 반, 뭐 이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봐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길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저 해웅 역할을 맡았던 조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다. 아, 그 제 아주 오래된 팬이 한 명 있는데 몇 학년이 됐지? 초등학생 때 처음 만났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왔는데 고1이 됐대요. 네. 고1이 볼 수 있죠. 네. 제가 제 지인분들한테 이 영화 초대를 했더니 그 애기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조언을 좀 드렸습니다. 음산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귀를 막고 눈을 막아라. 예. 영화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습니다. 그 재미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 십살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본인과의 어떤 굉장히 많은 질문을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고 이 2년 만에 개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뵈려고 진심으로 예, 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참 이 시사회 참석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참 찾아오기가 힘들어요. 예, 무슨 연휴였던가.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걸 해줘서 감사드리고 공짜였죠? 예, 뭐 알아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데뷔가 3월 1일날 개봉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뷔에서 다나 역할을 맡은 박세진입니다. 귀한 발걸음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3월 1일 날 개봉이니까 주변에 많이 입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무슨 역할인지 아세요? 네. 기자. 네, 맞습니다. 그 지인들 왔다면 지인들 인사해라. 네, 지금 영화를 못 보고 다른 배우들은 지금 영화를 보고 들어갔고요. 형님 노래를 준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지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영화도 못 보고 여기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한마디 해야지 지인들한테. 아니 근데 누가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손 들어 보세요. 여기 지인분들. 아니 엄마? 잠깐만. 네 누구? 모르겠어. 어딘 모르겠어. 아니, 아, 재밌게 잘 보고 가세요. 네. 네, 본인 영화, 저희 진웅 씨랑 저랑 영화를 봤는데, 아직 영화를 못 봤어요. 근데 지인이 계시다 그래서 영화를 안 보고 지금 여기 무당인사를 봤는데 지인분이 안 계시네요.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영화 개봉하기 전에 시사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메가박스랑 저희 영화 서포트 하시는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모쪼록 우리 편이라 믿고 저희 영화가 널리 만방에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실 거라 믿고 이 마지막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희가 물러나겠습니다. 영화 재미있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 더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일동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